안녕하십니까? 소영선의 포토박스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에 왔습니다. 익산은 공주 부여와 함께 백제시대 유적 유물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으로 만시대 도읍지로 알려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왕궁터와 백제의 전로는 최대 규모의 호국사찰인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왕궁면에는 옛 백제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유행하던 백제계 석탑 양식의 신라탑의 형식이 일부 어우러진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추측되는 5층 석탑이 있으며 미륵사 절터에는 국내에 현존하는 최고 최대의 석탑으로 알려진 9층탑이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백제의 전로는 최대 규모의 호국사찰로 신라의 황룡사처럼 백제를 대표하는 절이며 고구려의 금강사와 함께 삼국시대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9년부터 전면적인 발굴조사 내용에 따르면 백제 말기 왕궁으로 조성되어 일정 기간 사용된 후 왕궁의 중요 건물을 철거하고 탑과 금당, 강당 등 사찰이 들어선 복합 유적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백제계 석탑 양식에 신라탑의 형식이 일부 어우러진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추측되어지는 국보 제289호인 왕궁리 5층 석탑이 남아있으며 1기단 위로 5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기단부가 파묻혀 있던 것을 1965년 해체 수리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복원 당시 탑의 1층 지붕돌 가운데와 탑의 중심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에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고 사리장엄구는 국보 제1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왕궁은 백제 왕궁으로는 처음으로 왕궁의 외곽 담장과 내부 구조가 확인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백제 왕궁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었습니다. 왕궁의 외곽에는 폭 3m의 담장을 동서 245m, 남북 490m인 장방형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왕궁의 남측 절반은 국가의 중요 의례나 의식을 행하던 건물과 왕이 정사를 돌보던 건물, 왕과 왕의 가족의 생활을 위한 건물들로 4개의 동서석축을 쌓아 구분 배치하였습니다. 북측 절반은 왕의 휴식을 위한 공간인
정원과 후원으로 왕궁의 서북측에는 백제시대 가장 귀중품인 금과 유리를 생산하던 공방지가 위치하였습니다. 궁 내부에는 북동쪽 구릉과 서남 북쪽 경사면의 역U자형 대형 수로와 함께 후원을 감싸고 있으며 굽이굽이 수로를 파고 황토로 다져 곡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잡았던 백제인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 의해 왕궁 리 유적은 왕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사찰로 바뀌어 통일신라 후기까지 유지되었으며 다시 세월이 지나 사찰도 폐사되고 폐허로 변한 것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국 사찰인 왕궁 리 절터를 찾아 5층탑을 비롯하여 백제 왕궁터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백제 시대에 궁궐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왔으며 이에 무왕의 수도였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